불타는 금요일 밤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당신. 화끈한 이야기가 당신의 밤을 책임져야 되는데요. 예.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사냥. 자, 마녀 사냥 이제 방송된 지 한 달이 거의 다 됐어요. 책임져야 되는데. 예. 어때요? 좀 적응됐어요? 약간 우리끼리도 더 친해진 것 같고. 그렇죠. 지난번 저희 회식했잖아요. 네. 성시경 때문에 저도 집에 못 갔어요. 야, 거기서 또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좋은 봤어요. 500잔에다가 소주 한 병 들어가고 그렇게 원샷으로 먹는 사람. 아예 안 먹었어요. 만약에 술 먹는 거 운동이었다면 네. 성시경은 국회 대표입니다. 국가대표. 사실 쌤 전혀 흔들리지도 않았어요, 제가 볼 때. 진짜 사나이인 것 같아요. 성시경도 2박 2일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야, 진짜 사나이라고 하니까 성시경도 1박 2일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마녀사냥 네 번째 밤 본격적으로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성의 그녀에게 빠진 남자의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 너의 곡소리가 들려. 자, 오늘은 또 어떤 마수에 걸린 사연들이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서울 성동구에 사는 분이시고요. 제 여자친구는 긴 생머리에 하얀 얼굴, 몸집이 작고 주로 원피스에 예, 컨버스를 신어요. 좀 박보영 씨 느낌?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근데 좀 취하더니 이렇게 변하대요. 오빠 나 오늘 배고파. 너 배고파? 저기 그럼 우리 뭐라도 좀 먹고 쉬었다 가자. 앞장서 나가가지고 서둘러 계산하고 있는데 등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안주를 줘먹어? 내 닭가슴살! Don't touch my 가슴! 쌀. 닭이 가슴과 쌀이요? 예, 예. 연기를 좀 자연스럽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왜 남의 안주를 쳐먹어? 내 닭가슴살! 안 돼요. 왜냐면 아니 같은 거를 이렇게 너무 또박또박하면 안 돼요. 아니 이 여자 미쳤나? 아니 이 여자 미쳤나? 아니 왜 남의 안주를 쳐먹어? 왜 남의 안주를 쳐먹어? 잘한다. 어쨌든 갑자기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까 제 연약한 여친이 옆 테이블에 안주를 마구 집어먹고 있었어요. 그것도 양손으로. 뒷 테이블 부대찌개에 손을 뻗치는 걸 겨우 끌고 나왔습니다. 그 후로 술만 마시면 이런 일이 반복됐죠. 주사가 있구나. 주사가 심하네. 예, 예. 아저씨, 아저씨가 남친이죠. 이 아가씨 먹은 거 계산해요, 빨리. 경찰서 가기 싫으면. 아니, 우리 트럭에서 닭고기 먹고 튀려다 걸렸는데 7개야. 좀 전에 우리 편의점 아이스크림도 꺼내 먹고 그냥 갔어. 야, 던져! 결국 어쨌든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시간을 갖자고 했죠. 그리고 한 달 후 주사를 싹 고쳤다는 여친을 만났어요. 진짜 고쳤나 해가지고 술 한잔 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여친이 길가에 은행잎을 줍더니 입에 쑤셔 넣는 거예요. 야, 너 그걸 왜 먹어? 너 설마 또... 오빠 놀랬지? 장난이야, 장난. 야야, 너 그걸 버리지 왜 주머니에 넣어?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야, 그녀의 주사 어떡하죠? 야, 이게 이런 주사가 있군요. 아,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식탐이 많아지는... 이건 이런 주사가 되게 많아요. 있는데, 많아요, 많아요. 나는 형의 여자친구였어요. 네, 예. 얘를 시키면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먹잖아요. 네.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구공처럼 쥐어서 이렇게 얘를 먹으면서 얘를 보는 게 없어지는 게 불안하면서 이렇게 뭐 저것도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원숭이들 막 여기 채워놓는 거 있잖아요. 여기 막 묶고 막 이런 거 같다. 야야, 저 진짜 그 예전에 제 친구 중에 고도비만 있었는데 배가 이렇게 접히거든요. 술 취하면 무조건 먹어. 먹으면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진짜. 근데 아우, 근데 배 사이에 과자가 하나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고 그 친구가 얘기해줬어요, 그 친구가. 저는 뭐야, 주사위는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새벽에 진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뺑소니를 당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내용이. 그래서 예. 봤어요. 경찰이 와서 이제 막 진술을 받고 이러는데 막 이렇게 얘가 지금 말을 잘 제대로 못하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들은 거를 막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인 거야. 지가 무단횡단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 오던 차에 치인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거짓말을 한 게 되잖아요. 그것도 기가 막힌데 다른 남친이 또 온 거야. 오, 멋있다. 난 그 사람이 남친인지 몰랐어요. 그냥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이 담배 피러 나가더니 자기가 남친이라는 거야. 나도 남친인데? 나도 남친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삼자대면 같은 거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먼저 사귀던 남자고 제대로 안 헤어진 상태에서 저를 만나고 있어. 뭐 이런 약간 지저분한 상태였어요. 나중에 이제 막
알고 보니까 그전에도 그 술 먹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게 너무너무 많았던 거야. 아,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술 분명히 취했는데 근데 끝까지 안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아니 집에 안 가. 아니 가야 되는. 안 간다고! 아니 다른 데 가서 한 잔 넣을 거야. 아 연기를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 연기를 이렇게 하라고. 아까 그거 뭐야? 안 간다고. 아니 취한 여자 연결시키자 이제. 오, 한 잔도 안 가. 쌤 접시는. 한 잔도 안 가. 안 돼. 본 거 같아. 어, 그래, 나도 지금 하면서, 나도 이러면서 본 거 같아. 아니, 이름이 떠올랐어요, 막. 연기가 야, 너무 리얼하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주사는 집이 어딘지 말 안 하는 주사. 보내야 되는데 버리고 갈 수도 없고. 아, 그렇죠. 그거 진짜. 가장 좋은 방법은요, 진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물을 바가지에 담아서 얼굴에 팍 뿌리면 잠깐 깨요. 막 사극에서 공을 하다가 이렇게 진짜 깨요? 어! 일어나요. 여자라면 그때 집이 어디야? 잠들기 전에 집은 알아야 되잖아요. 하여튼 정말 위급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뭐 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뭐 식탐이 많아지는 거니까 다른 사람 거까지 집어먹는 이게 꼭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살이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딴 데 가서 막 뭐야 하고 막 편의점 가서 뜯어먹고 그냥 나가고 이런 거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가 날 소지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진짜 이런 게 많은 게 평소에 이제 특히 이제 비율적으로 여성분들이 거의 삼시세끼를 조금씩만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술 먹으면 그냥 막 쳐먹어. 막 쳐먹고 팍 쳐먹고. 잘한다. 화재형 참 잘해. 스트레스 진짜. 오, 신체 부위 중에 꼭 뇌를 찾는 분들 있잖아요. 뇌! 아니 뭐 위도 있고 그죠? 간도 있고 예, 간도 있고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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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여자기 때문에 그런 토사물 막 이런 게 보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넘어오는데 끝까지 참아가지고 이를 악물고 그래서 물만 진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 사람 있고 근데 이거는 저만 경험했을 거예요. 막 진짜 데뷔하기 전이었는데 대학 다닐 때 그 선배랑 먹다가 이제 저희 집에 가서 재우려고 막 데리고 가는데 잠깐만 미안해. 속이 안 좋아서 가는데 물기가 하나도 없이 된. 네. 근데 근데 진짜 진짜 입에서 무슨 똥이라고 이렇게 톡 떨어지더라고. 가자 가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뭐지? 입에서 그냥 배변을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형태가 있어요. 톡 떨어지더라고. 저 집에 갔다가 다음날 내려와서 봤어요 이걸. 갑자기 그 형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있죠 개똥을 해대면은 막 하얗게 돼가지고 그런 것처럼 야 너무 치약자 것처럼 그러니까 야 이게 마녀사냥이 이게 야한 얘기가 안 되니까 이리로 가는구나. 술 먹고 저 오줌 사는 습관이 있어요. 진짜 습관이 친구 집에서 그냥 막 바지에다가 막 오줌 산 경우도 많고. 우리 지금 뭐 지저분한 얘기 일기 아니 꿀티가 나요. 나는 예시 활로를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닌데 지금 것 같아. 나도 뭔가 얘기를 해야 됐다.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술 많이 먹으면은 저도 아주 옛날에 우리 작은 형이랑 같은 방을 쓸 때 장롱문을 열더니 화장실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렇게 소변을 보더래. 그래서 우리 작은 형이 이렇게 자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이 없어. 야 어떻게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막 끌고 가는데 멈추질 못하잖아요. 이 자식에서 마루를 거쳐서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변기 앞에 딱 세우니까 끝났어. 개운하게. 자 마녀사냥 함께 하겠습니다. 자 어쨌건 내가 좀 주사가 있다 싶으면 끝까지 안 먹어버릇해야 됩니다. 그리고 술은 먹으면 즐거워야 되고 무조건 그렇지. 나만 즐거워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이 다 즐거워야 좋은 술자리지. 꼭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 꼭 싸움 나는 친구 있다. 옛날에 보면 저도 그런 친구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이 마우스피스 들고 다니더라고. 마우스피스? 네. 맞으니까 이 싸움 나면 이렇게 이빨에다가 먼저 올라오려고 하잖아. 진짜로 해서 누구 이거 해서 너무 웃긴다.
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진짜 모든 주사라는 거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심하게 창피함을 당해야 돼. 뭘 당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날 막 생각하면 오, 막 이렇게. 저도 예전에 주사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고쳤냐면은 낮에 이렇게 일어났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그쪽 뒤쪽 산이 있었는데 거기 약수물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막 산길로 이렇게 오르다가 갑자기 옆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데 갑자기 한적한데 이러다가 거기 이렇게 잠깐 앉아보래요. 무릎 꿇고. 아 무섭다. 무릎 꿇고. 네. 어머님이 칼을 이렇게 꺼내더니 같이 죽자 여기서. 쪽팔려서 못 살겠대요. 저 때문에. 너무 못 살고. 물론 엄마가 진짜로 그럴 생각 없었지만 이걸 제대로 고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전 그 이후에 주사가 완전히 없어졌어요. 어머니께서 일종의 엑소시즘을. 그렇죠. 뭐. 바지를 벗는 그런 건 못 고치셨네. 전 그건 주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주사는 술 먹을 때만 하는 행동이 주사잖아요. 전 평소에도. 같이 남자들끼리 있으면은. 근데 소금 많이 끓인 거 좋아하시죠. 그 요즘 같은 경우는 다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니까 다 핸드폰에 녹화. 카메라 있고 제 친한 친구가 여자친구 주사 되게 심한데 다 찍어서 보여준 거야. 동영상 찍고 그 다음날 쓸게 쓸 때 보여주고 진짜 너무 창피하더라고. 야 좋은 방법이네. 좋은 방법이다. 처음부터 그 카메라 얘기를 했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길게 무서운 얘기 안 해도 될 뻔했잖아요. 그러게요. 그냥 우리 똥토 얘기하기 싫어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어감이 좋은데 놀토랑 비슷한데. 자 그럼 다음 사연 보죠. 네. 저는 입사 7년 차 30살 직장이에요. 제겐 2년 사귄 4살 연하 남친이 있어요. 30살이고 26. 예. 전 88년생인 그를 호돌이라 부르고 이제 88 올림픽 그렇죠. 마스코트가 호돌이였죠. 예. 호돌이. 그런 누나인 저를 애기라고 부르면서 뜨겁게 사랑해줬답니다. 홍홍. 난 우리 애기밖에 안 보여. 남자들 어린 여자 밝힌다는데 난 어린 여자 혐오증이거든. 앵앵대기는 하고 내가 무슨 지들 아빠야? 우리 호돌이는 걸그룹도 잘 몰라요. 예쁜 신입들도 소 닥보듯 하고요. 전 그런 호돌이가 듬직하기만 했죠. 근데 지난 주 후배가 저를 찾더라고요. 대리님 큰일 났어요. 지금 휴게실에서 막내가 디자인팀 인턴이랑 좀 와보세요. 약간 더 좋아졌어요. 약간 더 좋아졌어요. 실시간으로 좋아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팀 막내가 옆집 인턴이랑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옆팀. 옆집 인턴 회사. 옆집 인턴 회사. 우리 팀 막내가 옆팀 인턴이랑 싸움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예뻐하던 후배라 정말 걱정되면서 뛰어갔죠.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오빠한테 떨어지라고? 야, 내가 거머리야? 이거 놔. 야, 오빠가 나한테 너 정리한다 그랬거든? 이 더럽게 굴지 말고 빨리 떨어져. 뭐 더러워? 웃기고 자빠하는데. 야, 자기 너도 세컨인 줄 까불고 있다. 인현아, 너도 똑같아. 인현아? 세컨? 아무래도 더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말리러 들어가려는데 그 인턴의 말에 전 얼어붙고 말았어요. 야, 너 진짜 허당이구나. 정말 몰랐냐? 오빠 2년 사귄 애인 있는 거 몰랐지 너. 지겨워 죽겠는데 그 여자 물줄 와서 만난다 그러더라. 나한테 다 얘기했는데? 너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싶니? 우리 오빠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아이고 그냥 동화 속에 사는구나. 꼴통아 못 믿겠으면 그 30년 묵은 늙은 녀 불러와. 대리 아줌마. 아예 사자 되면 하면 될 거 아니야. 세상에. 그녀들이 말하는 그 오빠란 바로 호돌이였어요. 늙은 물주는 저고요. 슬프다. 늙은 물주. 어떻게? 그래도 물주네. 아니 그러니까 돈 되게 많고 죽어죽으라는 느낌이잖아요. 돈은 많네요. 그동안 23 막내와 인턴 저까지 세 달을 걸친 거죠. 이런 이제 아주 어린 여자 밝힘증이었어요. 애기 하더니만 호돌이 놈의 마지막 말이 뭐였게요? 잘 가요 누나. 그놈은 또 새 신입을 사귀어요. 이거 확 사내 게시판에 올려버릴까요? 근데 앞에까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건 줄 알았어요. 저 진짜 어린 여자들 싫어하고 아이돌 잘 모르거든요. 아줌마들 좋아요? 아줌마 차라리 동갑이나 한두 살 위? 어린애를 싫어하는 게 좀 피곤해서 싫은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제가 그냥 애를 키우고 싶으면 집에서 프린세스 메이커를 하지. 굳이 실제 진짜 옛날로 현실 세계에서 프린세스 메이커 2의 DD.IDX 파일 지우면은 눈도 즐겁거든요. 그걸 그렇게 하면 무슨 친구를 키우는 게.
그래서 그 가슴 커지는 약을 계속 먹여요. 풍요환이라고 계속 먹여. 그럼 나중에 그 뭐야 집을 나가요. 그러면서 게임이 끝나요. 엄마 같지 않아 이럴 때? 여기 문신이 도드라져요. 자, 근데...